로봇 완전 정복. 로봇 총정리 2탄. 로봇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로봇 총정리. 로봇 이름의 뜻부터 다양한 기술까지. 로봇을 완전히 정복할 준비가 됐나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로봇 W. 처음으로 등장한 하늘을 나는 로봇 W. 날개를 뜻하는 영어 윙에서 앞글자 W를 가져온 이름이에요. 조종사가 로봇 안에서 직접 조종하여 악당들을 물리치죠. 마인드 코어를 통해 오공과 마음을 나눈 정직한 로봇 W. 아이스건. 이 총에 맞으면 꽁꽁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려요. 아이스 블래스트! 아이스 블래스트! 아이스건을 이용해 강한 얼음을 발사하는 기술. 아이스 블록! 아이스 블록! 아이스건으로 만든 커다란 얼음으로 적을 방해하는 기술. 아크 타이런트! 아크니의 비장의 무기, 아크 타이런트! 아크니가 도운과 함께 만든 우정의 로봇! 하지만 아크니의 배신으로 파괴 로봇이 되어버렸어요. 트라이탄2로 만들어져 트라이탄의 기술을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레벨링!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공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공격하는 기술! 하이퍼 콤보! 트라이탄의 슈퍼 콤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기술! 썬더 파워! 양손에서 나오는 강력한 자석의 힘으로 전기 충격 기술을 사용! 또봇 D! 또봇의 귀여운 막내, 또봇 D! 호기심 많은 딩요를 닮았죠? 탐정처럼 여러 가지를 알아내기 좋아해요. 탐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디텍티브에서 앞글자 D를 따온 것. 순경 언니한테 신고해야겠어. 탐지 기능. D의 눈으로 발자국을 찾을 수 있는 기술. 따라. 투명 기술. 투명한 벽을 만들어 벽 뒤에 몸을 숨길 수 있다. 또봇 R. 불과 싸우는 소방관 또봇 R. 위험에서 구하다라는 뜻의 단어 레스큐의 앞글자를 가져온 이름이에요. 쏜살같이 달려가 강력한 물대포로 불을 끄는 든든한 소방관 또봇 R. 여러분은 지금 워터캐논을 보고 계십니다. 워터캐논. 강력한 물줄기를 내뿜는 기술. 워터샷건. 워터샷건. 한 방에 강력한 물 공격을 날리는 기술. 또봇 C. 최초 경찰 또봇 탄생. 리모와 도훈이 함께 만든 오헤라 순경을 위한 경찰 또봇. 경찰이라는 영어 단어 카베 C를 따온 이름이에요. 경찰관 같은 말투로 오순경을 못 살게 굴지만 언제 어디서나 대도시의 안전을 위해 힘쓰죠. 하이퍼복스. 소리를 질러 강력한 음파를 내보내는 기술. 응? 시끄럽기만 하고 별거 아니잖아. 또봇 쿼트란. 최강 천하장사 로봇 또봇 쿼트란. 강력한 필살기 용광로를 이용해 지네봇을 물리치고 친구들을 구한 대도시 영웅 쿼트란. 또봇 C, D, R, W의 합체를 통해 변신. 트라이탄을 넘는 엄청난 힘과 크기를 자랑하는 최강 합체 또봇. 쿼트란! 어버 던지기. 적을 어버 던져 날려버리는 기술.
용광로, 퍼트런의 필살기. 자신의 몸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드는 기술. 지금까지 알아본 또봇들의 기술과 능력. 친구들 모두 또봇 박사가 되었나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춘 또봇들이 많죠? 앞으로도 더 멋진 또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봇 완전 정보. 우리는 영원한 친구. 오래된 우정. 차가 달라졌어요. 모두 내 차가 된 거지. 언니!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지. 기억하지 못하겠나? 그새 잊었군. 우리의 꿈이었던 최초의 변신 자동차. 미래와 가족과 안전을 지켜주는. 지켜줬어야 했을. 하지만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 제로. 디로, 디로, 입을 막아. 에? 제로, 내가 말한 그대로 전해라. 저 녀석의 목소리로 말이야. 하나야, 둘이야. 7번 고가를 지나. 7번 고가를 지나 시에르 나가는 길목에서 보이는 공터 있지? 아빠, 거기 푸른 모터스의 공장에 잡혀 있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아빠. 이놈 봐라, 꿈이 보이나? 예전의 나는 잊어버려. 모든 건 이렇게 변하는 거다.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때까지. 그리고 돈, 나의 친구, 네가 그 첫 번째다. 다 왔어! 아빠는? 끝! 둘이야! 변신! 또보, 마이블! 변신! 둘째 엑스! 그린 에너지가 떨어졌어. 아들아, 일어나, 이 바보. 아빠. 하나, 둘이. 괜찮아, 하나? 아빠는? 하나, 둘이. 아빠! 여기다, 여기. 아빠 문다, 문다. 제로. 제1 목표, 주인의 안전. 제가 해냈어요. 브링모터스의 음모를 중지한 거예요. 리모, 제로는 실패작이 아니었어. 나는 자네를 기다릴 거야. 엄마, 들었어? 차 바꾸지 말라고! 자,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예! 오래된 우장! 자, 그럼 청소 깨끗이 해놔야 된다. 네. 네. 박사님, 일어나 늦겠어요. 그럼 아빠는 세모랑 얼른 가서 리모 아저씨 데려오면. 정말 괜찮을까?
부지런히 치워야지 뭐. 그게 아니라 세모 아버지긴 하지만 악당이었던 이모 회장이 우리 집에 오는 거라고. 에이 설마. 솔직히 그 아저씨 때문에 대도시 얼마나 난리가 났었냐. 아내 하더라도 아직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면 어떡해. 우리도 따라가 볼까? 뭐? 몰래 쫓아갔다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면 빨리 돌아와서 XY랑 같이 후딱 숨어서 끝내버리면 되잖아. 좋아. 그럼 오공이한테도 연락하자. 오공아 어때? 좋아. 눈치 못 채고 있는 것 같아. 어? 와이 순아! 응? 나는 날아다니니까 들킬 염려는 없어서 좋다. 어? 오공 어디 가? 온다리가 W 태워달래서. 온다리도 거기 있어? 우와! 더 높이 올라가! 더 높이! 그래, 세모야 다음에 봐. 휴. 이게 친구 아빠 진실할 때도 처음인 고통이야. 한번 악당이 길로 들어선 자는 이토록 돌아오기 힘든 것이지. 뭐가 악당 길이야? 앞이나 잘 봐. 끝이 앞에 보이지 않는 악당의 길이야.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구나. 아빠. 아빠. 세모야. 아빠. 세모야. 아이고 회장님. 응? 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분부대로 시간 딱 맞춰서 모시러 왔지요. 자, 이거 드시면서 어서 가시죠. 아빠. 무슨 짓인가? 어? 주문하시고 나왔네요. 응? 랩톱? 아! 하나, 둘이! 조심해! 회장님의 랩톱은 분단입니다. 드디어 환상의 콤비 리모와 디룩의 부하! 아빠? 역시 XY 트랜스포메이션! 꼼짝마! 리모 회장! 디룩! 로봇? 저 사악한 미소 좀 봐. 이번엔 마음대로 안 될까요? 이번엔 엄청 많잖아. 세모야 빨리 제트 변신시켜. 잠깐 지금 공격하면 아빠가 위험해. 리모 회장은 이미 다시 악당하고 한패가 됐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넌 저거 보고도 모르냐? 야 하나 안 돼. 제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야! 공격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세모 너? 잠깐! 다들 진정해라. 아직 리모 아저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건 아니잖니. 리모? 오래된 부장! 당신 회장님이라고 해야지. 잘했어 티루. 드디어 자네도 좀 제대로 악당 구실을 하게 되었군. 아 그렇죠 뭐. 그리고 세모야 넌 진짜 순진하구나. 아빠는 정말 잡았다. 저 놈 잡아. 이라고 운영하고 좋은 리모.
야, 뭐해? 아. 또봐! 감성 공격! 파이더 캐논! 파이더! 파이더! 레이저 캐슬리! 자, 이제 합체하는 거야. 그래! 다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아, 리모 아저씨,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아빠. 재무야. 아빠. 빨랑빨랑 좀 열지 뭐해? 에? 오, 동료. 아빠. 들어와. 그랬었구나. 깜짝 놀랐네. 아빠 이제 그 장난 좀 그만하세요. 재밌는 걸 어떡하니? 그렇지, 둘이야? 이빨에 고춧가루나 빼시죠. 어? 잠깐이지만 전 놀랐었어요. 아빠가 진짜 악당이 됐나 하고. 난 네가 믿어줄 줄 알았지. 역시 아빠 아들이야. 나 역시 너희 아빠를 한 번도 의심 안 했단다. 한때 실수를 했었지만 원래는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란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또봇의 마인드 코어도 같이 만들었고 둘이 합심해서 모두를 지켜주는 꿈의 자동차를 만들자고 맹세도 했었지. 하, 저 리모도 이제 도운 편이 돼버린 건가. 분명 대도시를 정복하려고 했을 때 리모는 나하고 같았어. 그랬던 리모가 지금은 도운과 똑같이 멍청해지다니. 기억나 리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 말이야. 로봇 경진 대회였지? 너가 만든 로봇 보고 처음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웃기는 로봇이었어요? 웃기는 로봇이라기보다 웃음을 주는 로봇이었지. 사실은 그게 또봇의 시작이었단다. 우와. 나 그 로봇 아직도 가지고 있다. 또봇의 시작. 돌아와 또봇. 소라님을 방해하면 XY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라고 그러더라고. 형제, 형제, 지금 그대는 눈이 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 건방져, 건방져. 너 우리가 힘주면 네가 막는 거 알아 몰라. X. 인간은 끼어들 것 없음. 파워 스페이시. W. 아이스 건. 아이스 건. 끼리끼리 잘도 싸우는군. 좋아, 거의 다 됐어. 안 되겠다. 일단 묶어주자. 제트 레이저 넷. 레이저 넷이라고 그러더라고. 어, 어디 갔지? 아, 위험해. 아, 글쎄 글쎄, 같이 전에 포기하라니까. 스카우트. 라이더. 킥은 역시 스파이더 킥이라 그러더라고. 어, 위험해!
박사님! 아빠! 아, 많이 다치셨어. 119, 119! 시루와이? 됐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방금 형제들은 돌을 넘어. 파일럿과 마음을 통하지 못하는 로봇은 평범한 로봇일 뿐 당황하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오. 소라님? SY는 나와 같은 처지구나. 형제고 친구라면서 진실을 말해도 다들 들은 척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아. 하! 안 믿고 싶으면 믿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소라님을 따라갈 거니까 상관 안 하나. 그래, 그럼 함께 갈까? 나의 SY? 괜찮을 거다. 너무 걱정은 말아라. 리모, 자네에게 실망했다. 세모야, 가자. 잠깐만, 세모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집.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Y하고 X는 갑자기 가버리고 소라 아줌마도 가고. 형, 아줌마, 엄마, 아유, 또 몰라? 뭔 일 있는 것이요? 잠깐, 시방 아크니한테 당한 것이요? 아까 그래서 전화한 거요? 아크니한테 당한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몰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또 무슨 가버리고. 뭐시요? 아, 뭔 소린지 모르겠구만. 아, 좀 잘 야기해봐. 아, 그러고 이게 아크니 사진이요. 이 악당 사진을 왜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지를 몰라. 야, 왜 그래?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아줌마가 아크니일 리가 없어. 역시 내 말이 맞았던 거지. 마음의 힘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마음 같은 건 약점일 뿐인 거야. 모두 기대하라고. 진짜는 이제부터니까.